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영화 기생충에서 두드러지는 건 사는 집의 차이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연출이었죠. 햇빛이 드는 시간은 하루 30분. 축축하고 시끄럽고 벌레도 나오고 비가 오면 맥없이 파괴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반지하. 이곳은 원래 거주용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반지하의 용도는 대피소였습니다. 1968년 1월 북한 무장게릴라 침투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안보 문제에 예민해지죠. 서울시장은 시민 350만 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요. 박정희 정부는 전시에 대비하겠다며 건물 지하마다 창고를 만들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반지하의 또 다른 용도, 보일러실인데요. 70년대 초 서양식 주택과 함께 보일러 난방이 처음 도입되면서 집집마다 지하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언제부터 반지하가 거주 공간으로 바뀌었을까요? 전쟁 이후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지만 당장 더 많은 집을 짓기는 어려웠죠. 이때 단독주택 주인들은 집 내부를 졸속으로 개조해 셋방 임대를 시작합니다. 특히 지하 공간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생활 영역이 분리되니까 임대용으로 딱이었죠. 불법으로 변형된 반지하, 집을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없던 정부는 이를 모른 척합니다. 동시에 은근슬쩍 변한 건축법은 이 행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고요. 때마침 재개발된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도 다들 반지하로 이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지하 가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대부분의 집들이 세를 놓기 위해서 지하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고 있습니다. 90년에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 있었는데요. 주택 매매가가 폭등하면서 1년 동안 17명의 세입자가 목숨을 끊습니다. 그중 9명이 반지하 세입자였고요. 문제는 계속 생겼지만 화제가 되진 못했어요.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아예 몰랐던 겁니다. 통계나 실태 조사도 전무했고요. 반지하가 주목받게 된 건 다름 아닌 수해 때문입니다. 2001년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도권 주택 9만 2천여 가구가 침수됩니다. 그중 80%가 반지하 가구였고 이사를 가되 절대로 반지하는 안 살겠습니다. 재난 후에야 기관들은 실태 조사에 나섰고요. 2005년 처음으로 통계청 조사에 반지하 항목이 생기면서 생긴 지 30년이 지나서야 공식 통계가 확보됩니다. 그 이후로 반지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곳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쏟아졌어요. 88만 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고민 이후 지금은 지옥고를 겪는 청년 세대의 주요 거처로 표상되고요. 창문을 열면 이제 사람들 딱 정강이 반까지 보여요. 발부터. 그걸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은 내가 무슨 죄수가 된 기분도 들고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있으면 뭐 화장실의 악취라든지 이런 좀 벌레들부터 시작해서 반지하는 조금 되게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각종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곳이 계속 존재하는 건 가격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38만 가구, 그러니까 대략 100만 명이 반지하와 옥탑방에 삽니다. 반지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반지하에 사는 청년들은 오히려 늘고 있고요. 비가 오니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은 박 사장 가족. 반면 이재민이 되어버린 기택내 가족. 과연 영화 속 이 가족만의 일일까요? 동네가 내다보이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은 언제쯤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